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15m를 기어올라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범행 4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설 연휴 기간 집 비우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주변을 서성거립니다. 잠시 후 바닥에 물건을 밟고 올라가 빠른 속도로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. 범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15m 높이의 이 건물 5층으로 올라와 열린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범인 34살 김모 씨는 집안에 혼자 있던 38살 여성 A 씨를 위협해 금목걸이와 반지 등 금품 220여만 원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. 김 씨는 범행 4시간 만에 인근 시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붙잡혔습니다. 주머니에서 귀금속도 나오고 PF물 확인하고 이렇게 긴급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. 김 씨가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노렸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왜 안 무서워? 무섭지. 다 이제 창틀 막 했잖아, 다 전부. 창문이 열린 집은 빈집 털이범들이 노리는 표적입니다. 빈집 털이범들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특히 설 연휴 같은 명절 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잠금 장치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